아, 글램핑 장에서 아이고, 또 날씨가 왜 이렇게 추운 거야? 아, 참, 이런 날 잡았네, 또. 제가 화리 생일을 한 번도 제대로 챙겨본 적이 없어요. 화리에게 추억에 남는 생일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캠핑장을 잡았어요. 네, 잘하고 있어. 자, 우선 불 붙었고, 그 다음에 우선 또 인테리어를 또 멋지게 해야 되겠지. 뭔가 진짜 꾸며주시는구나. 아, 나 너무 잘하는 것 같아. 뭐야, 아, 진짜 자기가 하면서. 야, 왜 이렇게 잘해, 선우야. 너 이런 거 아니잖아, 원래. 두 번째는 우리 딸의 생일이니까. 버스데이. 아, 이게 말하기 쉬운데 스펠링. 에? 버스니까, 버스. 어? 아니야, 성훈아. 아닌데? 잠깐만. 버스데이는 또 뭐야? 이때 하철이가 맞아. A-R-T-H? 벌스냐, 이게 아이가 언제 들어가야 되나. 그렇지! 아, 이 대문자리에서 어려웠구나. 대문자리에서. 애들 오기 전에 빨리 해야 되겠다. 사실 화철이가 좀 있었으면 옆에서 같이 도와줬을 것 같은데 훈련 가서 없고. 다녀왔습니다. 어땠어? 좀 어려웠어? 쉬웠어? 모르겠어. 뭐 근데 친구들 오는데 뭐 많이 했어? 아침에 아빠가 모르고 그렇게 못 참고 화를 내갖고 되게 미안했나 봐. 엄마는 아빠가 주신 주소로 친구들을 태워서 안전하게 데려다만 주면 돼. 그럼 아빠가 있는 거지. 그치. 내 생일 파티에. 그럼 기대를 좀 해도 되나? 오늘은 좀 해봐봐. 그래, 요즘 집 학교 학원 막 계속 기르는데 뭔가 좀 새로운 분위기, 기분 전환이 될 것 같다. 자, 그러면 음식이. 자, 웰컴! 웰컴 투 하리캠! 벌써 애들이 표정이. 반가워. 야, 저번에 우리 봤던 애들이구나. 그러네. 아, 그때 그 친구들. 반갑다. 오케이, 봐봐. 이게 맞는 거니? 어때? 지금 분위기 어때, 여기? 우와, 너무 좋았어요. H 바람이 빠졌다. 하리야, 그리고 와봐. 요거 어때, 문구? 왜? 뭐라고 썼는데? 파리, 사랑. 센스 좀. 야, 요즘 아빠들 또 이렇지 않잖아. 자, 좋아. 좋다, 좋아. 그니까. 자, 얘들아, 배고프지? 네. 예스. 배고픈 소리 질러! 너희들 위해서. 열심히 구웠습니까? 쪽갈비 구경해봤니, 얘들아? 이런 거 구경해봤어? 너희 아버지도 이런 거 안 해줄 거야. 자. 오. 우와. 우와. 아, 이거 시작하니까. 네 리액션들 너무 좋다. 일할 맛 나는데? 화려한 듯했다. 왜요? 그래, 이럴 때도 친구들이 이런 거 막 부러워하고 좋아하면 같이 신나잖아요. 이거 뜨거워. 하나만 더 들어가자. 나 수학이 이런 기분이야. 그러니까 너무 좋네. 와, 통째로 구워? 잘 구워지나? 자, 야, 현안이 얘기하면서. 오우야. 안 되겠다. 오우야. 이거 맞아요. 너무 커서 이게 무게를 못 이긴다. 잘라야 돼. 너무 커서 무게를 못 이기니까. 아이고. 잠 좀 무거운가 보다. 화려. 아, 얘 불 꺼져. 아유, 불 꺼져. 아유, 야, 이러면 안 돼. 불 꺼지려고 그래. 아빠 불 꺼지면 안 되지. 혼자서 하게 이쪽. 저거 어떡하니? 탄다. 탄다. 아우, 고기 어떡해. 아이, 정말. 어머, 연기가 저렇게 오는데? 사람은 뭐하래? 야! 아. 야! 우리 애 고기! 아니야, 잘하고 있어. 감사하게. 사장님, 이거 봐봐. 정말. 숯도 다. 괜찮아, 화리야. 나 버섯도 좋아해. 버섯도 맛있어. 아, 버섯 안 좋아. 원래 찬 거 좋아해. 원래 찬 거 좋아해. 그래. 착하다, 얘들아. 정말. 와,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. 고기도 잘 구워야 되겠고, 또 아이들 몸도 따뜻하게 해줘야 되겠고, 막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. 제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히 딴 데로 흐르는 거예요.